목요일에 만나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교육구의 위안부 역사 개정안 승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LA 나비의 안젤라 리 회장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인 단체들이 캘리포니아 교육구의 그 위안부 역사 개정안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연합했고 함께 캠페인도 시작하고 있는데 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주류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활동했던 많은 단체와 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안부 역사 교육 가주 연대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가 그 위안부 역사 승인을 최종 확정했고요. 2017년부터 고등학교 10학년 역사 교과서에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지하는 캠페인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한 영킴 의원께서도 전폭적으로 이 문제를 지지하고자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10학년 학생들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에 대한 이런 2차 대전 당시 아픔이죠. 근데 어떤 내용들이 어느 정도 분량으로 담기게 되나요? 네. 고등학교 10학년 교과서에 11개국 출신의 여성과 어린이 수십만 명이 1932년부터 2차 대전 종전까지 일본 제국군에 의해서 인신매매와 성노예를 강요당한 일이 있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어두운 역사 일부분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교과 과정 지침이기 때문에 실제 그 문구가 어떻게 교과에 실리게 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위안부 역사에 대해서 다루기로 승인을 했는데 계속해서 한인들의 관심이 필요한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예, 이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한인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이제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둘째는 이미 그 일본의 그 우익 단체들이 반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 은폐와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한인들이 가만히 두고만 본다면은 저희가 1월, 2월 의견 수렴하는 이 기간 중에 우리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우리가 나서서 지지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역사 문제를 잘 배워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좋은 선례를 남겨가지고 미 전역에 확산돼서 모든 주의 역사 교과서에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저희가 홍보해서 타주에서는 각 교육국에 이 문제가 상정될 수 있도록 청원 운동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가 정한 1월과 2월이 그 네, 의견 수렴 네, 기간이라면 네. 남은 기간 어떤 캠페인이나 네. 아니면 한인들이 어떻게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남은 기간 동안 1월, 2월에 의견 수렴을 하고요. 5월에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교과서에 실리는 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위안부 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이메일을 직접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서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로 보내는 청원서에 서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각 지역의 교회나 성당 그리고 한글 학교 학생 클럽들에 이제 저희가 방문해서 청원서를 받을 건데 그때 이제 같이 와서 동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지금 스케줄이 잡혔는데요. 1차는 저희가 그 노르웍에 있는 성 라파엘 성당 그리고 글렌데일 지역에 있는 성삼 한인 성당 이렇게 두 곳에서 합니다. 1월 24일이고요. 그다음에 2차는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토요일이에요. 그리피스 파크의 그 거북이 마라톤 행사장에서 저희가 그 2차 서명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의 위안부 개정안 승인 지지 캠페인을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아,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셔야만이 우리 후세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 나비의 안젤라 리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